와, 와베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광둥저 수지에 와봤는데요, 제가 여기서 배스를 많이 잡아본 기억은 없어요. 치면서 쭉 가보자. 홀링에 받아 먹을 것 같은데. 헬 포인트라고도 유명하긴 한데, 예전에 한번 촬영해서 배스를 못 잡아서 한번 통편집이 됐었어요. 이번엔 배스 한 마리 목표로 해서 방송도 해서 열심히 낚시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블루길 입질이 들어왔어. 청동 방귀가 칠 것 같은 느낌 쓰야. 이건 길을 피하고. 이건 길을 피하고. 비가 그치면 다시 해볼게요. 피하고. 한 번만 더 던지고, 반응 없으면. 아, 저기 상류, 최상류 쪽에서 해봤는데 들어간 고생에 비해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류 쪽 다리 쪽이 괜찮을라나, 저쪽 다리 쪽 골창 쪽으로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여기서 장화 좀 씻어야겠다. 저기 다리 쪽에서부터 차로 오면서 쭉 해보면 한 마리 나오지 않을까요?
왔어요. 아, 너무 작은데? 광동지 첫 번째 배스. 여기 땅이 고르지 못해서 삼각대 촬영은 안 들고 왔는데 다리 밑에 그래도 너무 경사는 아니네요. 좀 경사일 줄 알아서 삼각대를 두고 왔는데 우선은 한 19cm? 18cm 정도 되는 애가 나왔습니다. 좋아! 와베스! 방동지베스! 아유, 너무 귀엽다. 왔어요? 작아요. 왔어요. 오, 괜찮니? 와, 여기는 다 작은 사이즈만 붙어 있는 느낌인데? 자, 아까보다 사이즈 더 작아졌네. 먹이 활동은 하나 봐요. 배가 어느 정도 빵빵하고, 상처도 안 없고, 색깔도 괜찮습니다. 상류에서는 입질 한번 못 받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짜치 입질이라도 받네요. 자, 스피닝 카이젤리그에 나온 아주 작은 방동지 애기배스입니다. 좋아! 와베스! 아, 진짜 귀엽다. 3마리 채웠네요. 자, 상태 빼짝 꿀은 짜친데 뭔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방동지에서 세 번째 배스입니다. 좋아! 와베스! 이제 퇴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히트채비는 자, 20일 안타레스의 실크로드 헤비떼고요. 사운샷 길이는 40cm입니다. 사운샷 길이는 40cm고 시테일이고 이제 갈색옴 시테일이고 텅스텐 싱커 17g 텅스텐 싱커 17g 이제 보팅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주고 워킹은 짧게 주는데 오늘 좀 왠지 느낌이 길게 주고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근데 웬 백화점? 어? 아,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차들 밖에 많은데? 아, 백화점이라니. 명절에 백화점이라니. 오 마이 갓.